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부 공인 시간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재산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은경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회년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부는 정말 모든 면에서 새롭게 변화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부지사님 지금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부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정말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서 한 마음으로 우리 동부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으로서 계셔 주실 때 진정한 우리 동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까 노인이 그냥 노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늙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문제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늙어가는 그 자체를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사실 노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인이지만 노인이기를 거부하고 좀 더 젊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한 노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인생에 있어서 풍요한 삶을 이루시는 우리 노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에 길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을 맞기 참 좋아해요. 무슨 총 맞는 줄 아세요? 눈총. 눈총 맞아 죽기 쉽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갖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의 차이가 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고 변화하기를 주저하면 노인이고요. 새롭게 발전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젊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젊게 사는, 그래서 청년과 같은 우리 노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노인의 날,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늘 승리하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